제16편, 다윗의 밑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충만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에 이어서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또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요. 이 빅담이라는 단어는 색이다,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가 돌비와 같은 곳의 색인 시편일 시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돌에 새겼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6편의 핵심 구절은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씀은 온갖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 넘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날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너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과 유혹을 이기며 확신에 찬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할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요. 첫째는 우상숭배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어려움은 그런 세상 속에서 혼합주의 물든 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 아닌 박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땅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 성도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땅에 사는 것. 땅은 혼합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땅은 세상 정신이 득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다는 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법이지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땅에 있는 존귀한 나의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또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 5절 말씀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느끼는 소유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은 구역장의 사명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은 삶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욕심에 사로피,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지요. 자, 결국 이두 구절은 혼합주의로 가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과 잔에 대한 욕심과 염려이고 둘째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7절과 11절은 어떻게 혼합주의 물들지 않고 그렇다면 확신의 삶을 살수 있었는지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또 밤마다 양심이 교훈한다라는 이 말은 둘다 하나님의 내적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주의 욕으로부터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팔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팔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종교 개혁자들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팔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늘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 혼합주의와 세속화의 유혹 불안과 그 염려로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마음과 영, 육체가 다큰 안정감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큰 위기에서 구출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다윗은 생명의 길과 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지 자신이 피할 곳이 어디인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것이 되어서 저희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과 온 백성의 신임을 한 몸에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온 이스라엘 땅이 자신의 산업과 소득 분기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 분기시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육위원회 홀리윈 파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황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홀리윈 파티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 를 함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 새로운 단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